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예제를 보고 거래 결합 관계를 표시하시오. 상품 보관 창고에 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 보험료가 비용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이렇게 차변. 현금은 자산입니다. 현금이 지급됐으므로 자산이 감소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리가 거래 판료서에서 대변입니다. 차변과 대변 한쪽에 오로지 비용 또는 오로지 수익 이렇게 나오면 그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예제처럼 쓰면 되는 거죠. 학습을 할 때 그 비용의 이름까지 좀 더 이렇게 써가시면 더 좋아요. 보험료, 이렇게 현금 이런 식으로요. 예. 1번 상품의 광고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광고비니까 비용입니다. 자, 비용의 발생. 현금 지급하다. 현금은 자산이죠? 네, 자산의 감소. 자, 비용의 이름은 광고 선전비가 되고요. 자산의 이름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과 대변 한쪽에 비용만 나오거나 수익만 나오면 손익거래입니다. 지금 차변에 비용만 나오고 있으므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 이자 만 원이 입금되다. 자, 보통 예금은 자산이죠. 자, 보통 예금 자산이고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므로 자산의 증가가 되죠.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니까 수익이거든요. 예,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이름은 보통 예금이고 수익의 이름은 이자 수익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거래 대변에 수익만 나오고 있고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이지 않았으므로 손익거래입니다. 차변이나 대변 한쪽에 이렇게 비용만 나오거나 또 이렇게 수익만 나오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예, 맞은편에 있는 계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차변과 대변 한쪽에 오로지 비용만 나오거나 오로지 수익만 나오면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건물 임대료 3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게 현금 자산이죠. 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의 발생. 임대료 이름은 임대료입니다. 또는 수입임대료. 예, 손익거래죠. 인터넷 요금 12,000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다. 인터넷 요금은 이제 비용입니다. 통신비죠. 예,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고 보통예금은 자산인데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므로 자산의 감소입니다. 차변에 비용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익거래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동차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의 이름 세금과 공과입니다. 비용의 발생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손익거래가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신문 구독료, 도서 인쇄비죠? 예, 비용이죠. 예,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이죠? 예, 자산의 감소. 자, 차변에 비용만 발생했으므로 예, 손익거래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써나가시면 돼요.
배달용 화물 트럭의 유류대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차량 유지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의 감소, 손익거래가 되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차입에 따른 이자라면 이게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계정 과목 이름 이자 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의 감소죠. 손익거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거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자, 이름이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자산의 감소, 현금, 손익거래죠. 거래처에 전달할 선물 세트, 이거 비용이죠? 접대비 이렇게 되는 거고, 접대비.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산의 감소, 손익거래입니다. 자, 11번.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대행 수수료, 기장대행 수수료 비용이죠? 이거, 비용의 발생.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것도 손익거래가 됩니다. 계정 과목 이름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고 거래 결합 관계를 표시하시오. 똑같은 내용입니다. 4번도. 자, 예제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10만 원과 그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기 차입금 부채죠? 지급했으니까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그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 이름까지 이제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현금, 자산의 감소죠. 자, 이번은 3번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차변 쪽에 이 비용 혼자 나오고 있지 않고, 부채하고 섞여서 나왔어요. 이렇게. 차변과 대변 한쪽에 오로지 비용만 나오거나 오로지 수익만 나오면 그 거래는 손익거래고요. 그러지 않고 차변과 대변 한쪽에 비용이 나오면서 자산부채 자본이 나오거나 또는 수익이 나오면서 자산부채 자본이 나오면 이런 거래를 섞였다고 그래서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비용과 수익이 안 나오면 그 거래는 이제 교환거래고요. 상품 5만 원짜리 갖다가 6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하다. 상품은 이제 재고자산이고요. 판매할 때 회계처리 방법, 회사의 그 재고자산, 즉 상품 매매 시에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정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가로있는 대로 해보죠. 단일 상품 분기법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한다면 그 차액을 상품 매출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현금, 이게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 이게 현금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감소되는 자산은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차액, 상품 매출이익 있죠? 상품 매출이익, 이거. 수익의 발생입니다. 이렇게 돼요. 단일 상품 분기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상품 계정 하나만 가지고 처리하므로 상품 사올 때 상품 쓰고 이렇게 팔할 때도 상품 쓰는데 팔때 상품도 사온 상품의 원가 그대로 쓰고요. 그 차액을 상품 매출 이익으로 합니다. 이 상품 매출 이익은 이제 수익에 속하죠. 수익의 종류 중에서 영업 수익입니다. 수익이 자산하고 섞여서 나왔죠? 맞은편은 볼 필요 없고요. 수익 비용이 있는 쪽을 봐서 그게 자산 부채 자본하고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잘 보고 섞였다면 혼합 거래, 섞이지 않았다면 손익 거래가 됩니다. 혼합 거래가 되겠습니다.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700만 원짜리를 300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월말에 받기로 한 돈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받아야 될 돈, 채권이므로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차량 운반구고요. 계정 과목 이름 자산의 감소 거 팔았으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700짜리 주고 300 받았으니까 손해 봤죠? 그 손해 본것
비용 처리해야 돼요. 비용의 발생. 그 비용의 이름, 유형자산 한번 써볼게요. 예, 처분 손실 이렇게 돼요. 자, 비용이 자산하고 이렇게 섞였죠? 예,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4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그러면 부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부채 이름 장기차입금. 차입에 따른 이자는 비용이죠. 예, 비용의 발생. 계정과목 이름 이자 비용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자산의 예, 감소 이렇게 되고요. 예, 비용이 부채하고 섞여서 나왔으니까 이 거래도 혼합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성일문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다. 대여하면 이자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입니다. 이자는. 자,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한 거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이름 보통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을 회수했으므로 대여금을 빼야 되죠. 이제 받아야 될 돈인데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감소되는 자산은 단기대여금. 그 다음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이 생겼어. 돈을 대여하는 거는 이자 받으려고 이러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대여를 했겠죠. 자, 수익이 자산하고 섞였으므로 혼합거래입니다. 5번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1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1000원도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보통예금 계좌로 10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수수료 이렇게 나왔고요. 예. 자, 자산의 증가. 예, 수수료는 이제 비용이거든요. 비용의 발생. 수수료 이름,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 예, 자산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감소되는 자산 현금이죠. 예, 현금 이렇게 수수료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현금 100만 원 넣은 거, 예, 감소됐습니다. 자, 비용이 자산하고 같이 섞여서 나왔으므로 예,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의 종류, 교환, 손익, 혼합거래를 가로 안에서 넣으시오. 자,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학습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우리가 2번에서 교환거래만 쭉 했고 3번에서 손익거래했고 4번에서 혼합거래했죠. 자, 그거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한 번에 보겠습니다. 상품 5만원 짜리 가져다가 10만원의 예상으로 매출하다. 자, 이거 혼합거래가 되겠죠? 예, 혼합거래. 예, 혼합거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한번 써보면 예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예,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으니까 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고, 증가된 자산은 외상 매출금, 감소된 자산은 상품. 그 다음에 그 차액, 상품 매출입, 수익의 발생이죠?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 거래를 만약에, 단일 상품법으로 했다면, 이제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분법으로 했다면, 이쪽에 이렇게 비용의 발생도 나와요. 이렇게요. 상품 매출 원가라고. 어찌됐든 간에 혼합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현금 16만원을 당좌 에입하다.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의 감소죠. 예,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급료, 이거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 현금 지급하다. 예,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급료의 이름은 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단기 차입하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죠. 예, 교환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20만원과 이자 6천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랬으니까 예, 자산의 증가, 현금,
다음에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그 대여금이죠. 감소되는 자산은 대여금이고, 그 다음 이자는 이제 수익이죠. 예, 수익의 발생. 그래서 이거 혼합이죠. 혼합, 이렇게 돼. 그 다음,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0만 원과 이자 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죠. 이게 차변. 그 다음에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혼합거래네요. 외상매출금 9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거 교환거래네요. 예. 외상매출금 자산, 자산의 감소, 현금 자산, 자산의 증가. 자,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예금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거 자산의 증가, 현금. 그 다음에 예, 이자, 수익의 발생이죠. 예. 그래서 수익만 나오고 있으므로 이거 손익거래죠. 예, 손익거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보고 예제처럼 분개하시오.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이제 분개 문제가 나왔네요. 예. 이거 하려고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거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당좌예금 계좌로 100만 원 이체하다. 당좌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그거 연습한 거잖아요. 이게 생각나면 그 다음에 분개장에다 이 이름 쓰는 거예요. 당좌예금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 자산의 감소죠? 그 자산의 이름 생각해서 보통 예금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거래 판례서 외웠고, 이거 하기 위해서 개정 과목 외운 겁니다. 이게 교환거래라고 앞에서 했어요. 예, 교환거래.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1번. 당좌예금 계좌에서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다.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보통예금에다 넣었으니까, 예,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증가되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은 감소되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각각 10만 원씩. 이렇게. 계정 과목을 먼저 쓰시고, 금액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 쓰면서 머릿속에 거래의 판례수를 떠올리세요. 이렇게. 자산의 증가, 이렇게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예, 회계 처리한다, 분개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매출처 한국 상사에 현금 100만 원을 6개월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그러면 현금 나갔죠? 이쪽에 현금. 아, 빌려주었다 그랬어요. 현금 나갔어. 그 다음에 빌려준 거는 내 대여한 거죠? 6개월 후에 돌려받기라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되죠. 단기 대여금 100만 원씩. 이렇게 각각.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예, 문제 풀이를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글씨를 약간 좀 빨리 쓰겠습니다. 외상매출금 5만 원이 당사 보통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이렇게 되고 외상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외상대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은 장부에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각각 5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구 상사에서 상품 1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을 사면 상품이라고 써요. 예. 상품. 상품법이라면 매입이라고도 씁니다. 예. 상품. 우리는 상품으로 공부할 거예요. 10만 원. 외상의 이름, 외상 매입금. 예, 10만 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상사에서 상품 10개 하나당 10만 원에 매입하고 상품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0만 원어치가 되겠네요. 예. 반액은 현금, 나머지는 다음 달. 재고 자산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예, 상품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하면 외상 매입금을 쓰시는 거예요. 예,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예, 부채의 증가죠. 부채의 증가. 이게 부채의 증가잖아요. 부채의 증가.
6번을 보겠습니다. 안산 상사와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게 상품 계약을 체결한 건 거래가 아니죠. 거래 아님. 그래서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계약금은 이제 거래죠. 계약금 주고받은 거는 이제 해당되는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므로 예. 이제 계약금은 이제 선급금입니다. 계약금을 주면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이 감소 이렇게 돼요. 각각 10만 원씩.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거래가 아니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계약금 준 거는 거래입니다. 그거는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자산의 증가인데 왜 선급금이 자산의 증가냐면 계약금을 준 거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물건을 받을 권리는 이제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매봉 상사로부터 상품 50만원어치 매입하고 우리는 상품을 사오면 상품으로 쓰기로 했어요. 상품 자산의 증가 50만원. 상품법은 이걸 매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상품법은 하지 않아요. 대금 중에 1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미리 지급한 대금 10만원을 차감한 미리 지급한 대금은 이제 선급금이 됩니다. 현금은 현금이죠.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권리인데 물건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았으므로 선급금은 장부에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산의 감소. 그 현금 준 것도 자산의 감소죠. 예. 선급금 10만 원 빼면 나머지는 40이 되겠네요.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상사의 상품 10만 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전자음으로 받다. 매출액은 상품 매출 계정으로 처리할 것. 상품 매출 계정을 쓰는 거는요.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분법이 썼습니다. 이게 수익이죠.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대변.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상품을 팔고 어음 받으면 재고자산 판매하면 어음 받았을 때 받으러 음을 씁니다.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 10만원씩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 거래는요. 이 거래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분법 또는 3분법으로만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물건의 원가가 얼마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므로 원가까지 알고 있어야지만이 처리가 가능한 거. 단일 상품을 회계 처리하려면 팔았을 때그 원가가 얼마인지까지 알아야지 됩니다. 매출액만 가지고 회계 처리는 불가능해요. 단일 상품에서는. 단일 상품은 이리저리 약점이 많아서 실무에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그랬고요. 회계 공부할 때는 많이 좀 사용을 하죠. 공부의 기본을 잡기 위해서. 예. 자, 그런데 전산회계 프로그램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러고자 한다면 이분법으로 좀 하시라고 그랬고요. 이게 전산회계 자격시험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8번처럼. 예. 자,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만원을 민영 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을 배서 양도하여 지급했다. 외상매입금의 이름은 외상매입금이고요. 외상매입금을 갚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부채인데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가 되는 거고 자리가 차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영 상사로부터 매출대금에서 매출대금은 상품 팔고 받은 대금이니까 이 대금의 이름은 이제 받았을 때 받으러면서 그걸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어음 뒷면에다 써서 넘겼다라고 그랬으니까 받으러움을 장부에서 없애야 되죠. 각각의 거래처를 만약에 쓰라고 그런다면 외상매입금은 서현 상사가 되고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민영 상사한테 받아둔 것이므로 민영 상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액은 이제 10만 원씩 쓰면 되겠네요.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10번 진성 상사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이거 받으러움이라고 말했죠, 앞에서. 예. 그거 만기화돼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어음을 이제 빼야 되죠. 받으러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고 각각 10만 원씩 써주면 됩니다. 11번 거래처 민우 상사의 3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차용 증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빌려주다. 예, 빌려준 거는 대여한 거고요. 1년 지나서 회수하기로 했으므로 그 대여한 것의 이름은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에 있는 계정이고요.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입니다.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쓰죠. 이렇게. 자, 11번 거래를 전표에다가 직접 이렇게 쓰고자 한다면 출금 전표를 이용해서 쓰게 돼요. 출금 전표.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트럭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올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트럭은 자산이죠. 예, 차량 운반구. 예, 자변에다 차량 운반구 쓰고. 그 다음에 대금은 지급하지 못했죠. 예, 상품이 아닌 거 사오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뭐 주기로 했어요? 미지급금. 예, 자산의 증가, 예, 부채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금액은, 구입한도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100만 원, 예. 자, 그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쓰시면 되겠고. 13번 보겠습니다. 당사의 토지 500만 원 아치를 민주상사에 52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동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다.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 받은 거예요. 동사는 민주상사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타사죠.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뭐라고 쓰냐면 현금이라고 써야 됩니다. 현금 520 받았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수표를 관리하려면 이제 수표 현황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금 출납장에 써줘요. 이렇게요. 이거 수표 현황표는 수표 관리에서 따로 작성합니다. 예, 실무에서 그렇죠. 공부할 때는 그냥 계정값만 쓰면 돼요. 예, 토지 500을 쓰게 되고 이렇게 500. 예, 토지를 비싸게 팔았고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예, 처분이 20만원 더 받았죠. 이렇게 예, 수익의 발생. 이 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되죠. 혼합거래 앞에서 배운 거 공부하면 예, 자산하고 수익이 같이 나왔음. 예, 자산의 감소는 토지고요. 예, 자산의 증가는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오피스 프로그램을 10만원에 구입하고 당사의 신용카드인 PC카드 결제하고 카드 전표를 받았다라고 되어있네요. 자, 프로그램의 이름은 예, 무형자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예, 소프트웨어 자산의 증가죠. 그리고 카드는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되고요.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게 되면 외상으로 산 거거든요. 이게 외상 거래인데 그 사온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이렇게 미지급금을 쓰게 된다 이거죠. 금액은 각각 10만 원씩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과 이번 달 임차료 10만 원 현금을 지급하다. 보증금은 우리가 건물을 빌려 쓰기 위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임차 보증금이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므로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예요.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죠? 기타 비유동자산.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므로 채권입니다. 500. 그 다음 임차료는 임차료, 비용의 발생. 그래서 차변이고 다른 말로 지급 임차료라고도 해요. 10만원. 자, 현금은 그래서 510만원을 지급했겠죠. 이렇게 씁니다. 거래의 종류 혼합거래죠. 예, 비용하고 자산이 가져왔으므로. 16번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강남발행 주식 3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예,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 처리할 것. 단기 매매 증권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죠. 네. 전산회계 시험 보면 이걸로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30.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광 왕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렇게 상품이라고 쓰면 돼요. 대금 중 상품 100만원치 매입하고, 100만원, 대금 중 50은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국제왕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이거 국제왕구는 다른 회사죠? 이거 당좌 수표 받았을 때 뭐라고 써놨어요? 현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표 그대로 주면 현금 빠져나가게 처리해야 되죠. 나머지도 현금으로 했다. 그러니까 대변 전부 다 몰아서 현금이 됩니다. 다른 회사 당좌 수표 받아서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 당좌 수표 다른 회사 그 그대로 주면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다음 거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상사에서 상품 300만원어치 매입하고 청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고,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거니까 받으럼이죠. 이렇게 받으럼. 그리고 잔액은 당사가 발행했다 어음을 지급어음이 되겠네요. 자, 상품의 이름은 상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의 어음, 그거 다른 회사 거 받았을 때 받으럼 썼으니까요. 매출 대금으로 받았으므로 받으럼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상품 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거는, 어음을 지급한 거는 지급어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상품은 이제 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어음은 200, 그리고 우리가 발행한 어음은 이제 100만 원짜리가 됩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거 부채 증가입니다. 부채 증가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19번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500만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원으로부터 할인을 받고 할인료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은 이제 받으럼이고요. 매각거래로 처리한다는 말은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에다 넘겼다는 말이에요. 은행에다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다 넘겼으니까 어음을 장부에서 빼라 이거요. 이제 매각했으므로. 이제 어음을 만기 이전에 할인할 경우 그 계정 과목 이름 매우 중요한데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어음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만기 이전에 매각하면서 발생된 할인료 손실분이라면 이걸로 처리해요. 이걸 꼭 외우시고요.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이 금액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각각. 다음 거 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인화한 컴퓨터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를 150에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을 수취하다. 업무용이라고 그랬죠. 판매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쓸 컴퓨터는 비품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현금이 되겠죠. 150,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부채거래 분계 보겠습니다. 성남 상사에 상품 100만원어치를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착수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상품은 주지 않았죠? 이 부분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아님. 상품을 파기로 계약했다 그러면 그 거래 아님. 계약금 받은 건 거래가 맞죠. 현금이고 10%니까 100만원에 10%, 1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 쓰라고 그랬죠? 10만원. 선수금은 이제 부채요. 유동부채고, 부채 증가, 대변. 계약금을 받으면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는 이제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상사에 상품 3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 보험으로 지급하다. 상품 이렇게 되고요. 상품 사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이렇게 되죠. 금액은 30만원씩 각각 쓰시면 되겠어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성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약소금, 이거 지급어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어음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 자, 지급어음은 이제 부채였고요. 발행했을 때 갚아야 될 돈이므로 그걸 갚았다고 그랬으니까 부채의 감소. 부채 감소 자리가 어디예요? 차변.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입니다. 각각 금액을 10만원씩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형상사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의 이름은 외상매입금입니다. 이게 부채에서 봤죠? 100만 원 중, 예, 콤마가 있었군요. 예, 100만 원 중, 1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죠? 예, 밑에처럼. 나머지는 보통형 계좌에서 2차례 지급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그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이렇게 돼요. 차변. 1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 발행하면 현금, 1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9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예, 대변 거 다 자산의 감소죠. 차변은 예,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서 5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예, 100만 원을 차입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5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차입했다는 말은 빌렸다는 거죠. 그 빌린 거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 예, 그 다음에 예,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되겠고 금액 쓰면 돼요. 예.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홍길동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예, 급여의 이름은 급여죠. 비용의 발생, 차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만원을 차감하고 예, 차감하는 거 공제한다 또는 온천징수한다라고 그래요. 그거 계정과목 이름 예수금이죠. 예수금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 그래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되니까 부채 증가. 대변,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보통예금, 대변, 이렇게. 자산의 감소.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정현실업의 판명, 흑백 복합기를 2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예, 판명 흑백 복합기는 이제 상품이 되겠죠. 흑백 복합기. 판매하기로 하고, 아직 판매하지는 않았어요. 거래 아니죠? 예, 거래 아님. 대금 중 2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당좌예금이고 대변의 이름 앞에서 했던 거네요. 선수금 이렇게 됩니다. 자, 200에 20% 40만원이잖아요. 예, 40만원 쉽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700만원을 3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이자 3만원, 30만원, 선이자 30만원 제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되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이제 3개월간 쓰기로 하고 빌렸으니까 그 3개월간 쓰기로 하고 빌리면 단기 차입금이죠. 이걸 대변에 쓰는 거는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 제하고 받았죠.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 30만원. 700.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통장을 받았죠. 보통예금 자산. 그래서 700에서 30을 빼니까 670 이렇게 받았다 이거죠. 자, 이번에 자본거래를 보겠습니다. 현금 500만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자, 자기가 가진 현금 500만원을 회사 금고에다 입금하고, 입금했다는 말이에요. 입금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금 500만원을 회사 금고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출자금, 자본금이 되죠. 이게 자본의 증가 자리 대변이죠. 그리고 회사 금고에 돈이 500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됩니다. 500만원씩 자본의 증가는 자리가 대변입니다. 예. 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돈은 자본금입니다. 예,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현금 90만원을 구입하다. 예, 사업주는 보통 개인기업에서 쓰는 말이고 개인기업의 사장이죠.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개인기업에서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예,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요. 예, 사업주는 보통 예, 개인기업 사장한테 부르는 말이므로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90만원 현금 90만원. 예, 법인에서는요 그 사장을 대표이사라고 그러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즉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인출금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져갔으므로,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갔으므로 자본의 감소입니다. 뭐라고요? 예, 자본의 감소, 자본, 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예, 자본의 감소 자리는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판명 상품 20만 원을 가져가다. 이것도 똑같아요. 인출금,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 쓰면 되겠네요. 상품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인출금,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수익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인성의 상품 50만원어치를 8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게 원가가 나왔죠? 자, 원가가 있으면 단일상품법으로도 회계처리가 돼요. 단일상품법으로 회계처리할 때 상품 매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 원가를 써주고 50만원, 50만원에 사온 상품을 얼마에 팔았냐면 현금 받았죠? 80에 팔았어. 그래서 30만원 더 받았죠? 30만원의 이름 뭐라고요? 예, 상품 매출이익. 예, 수익의 발생입니다. 대변이죠. 그 다음에 나무 상사의 상품 100만원어치를 예, 150에 매출하고 대금 이골, 이게 익자가 다음입니다. 다음 달, 그래서.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 예, 수익과 비용은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원가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이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분법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쪽은 단일 상품법으로 처리할 때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단일 상품법하고 이분법만 가지고 할 거예요.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이분법으로 하는 거니까 전산회계 자격시험 보시려면 2번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1번은 일반적으로 이론 공부할 때, 기초 공부할 때 많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1번, 2번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계속 하는 것이고, 이거 막 섞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또한 예, 3분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판 전체 금액을 이분법에서는 상품 매출로 처리합니다. 150에 팔았죠? 그 다음에 돈은 안 받았으니까 상품 팔고 돈을 안 받으면 외상매출금이 들어가요. 외상매출금 예, 150 이렇게 씁니다. 판매한 금액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분법은 원가를 몰라도 먼저 판 것만 적어놓고 나중에 재고 정리를 하면서 원가를 처리하겠다. 이제 그럴 때 이분법은 매우 좋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죠. 자, 원가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 쓰면 돼요.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상품, 150에 사온 거, 100만원에 사온 거죠? 100만원에 사온 거, 150에 팔았어. 1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혼합거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여기 이제 지시에 따라서 하면 돼요. 상품 매출 이익으로 하라고 그러면 예, 단일 상품. 단일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을 하려면 이분법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예, 한 번 더 해보죠. 상품 20만원짜리를 4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만기 1년 이내 약속금으로 받았다. 자,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으러 어음 40만원 받았고, 예, 상품 원가 20만원짜리 줬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이렇게 됩니다. 20만원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상품 10만원짜리 40에 매출하고 예, 대금 중 1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를 받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받다. 예, 자기합수표로 받은 거 현금이야. 그래서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자기합수표 받은 거 현금. 예, 보통예금 통장에 10만원 받고 예, 자기합수표는 예, 30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40이니까. 그 다음 이것도 상품 매출액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상품 원가 10만원 써주고 이게 상품 매출이익 30 쓰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 상품 예, 상품 아니군요. 예, 성실상의 상품 100만원에 매출하고 원가는 몰라요. 1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하다 이렇게 되어있죠. 원가가 원가를 모르는 경우 단일 상품법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원가를 잘 모르겠다. 나는 판매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을 고려한다면
전산회계 프로그램 이분법이 예, 좋은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원가는 언제 처리합니까? 그러는데 예, 재고 정리할 때 처리합니다. 재고 정리할 때 예, 팔려 나간 거뺀 나머지가 이게 판거뺀 나머지가 남아 있는 거고, 그 남아 있는 거하고 예, 사온 거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걸 팔렸다라고 원가 처리하게 돼요. 일단 팔린 것만 회계 처리하고 싶다면 예, 이 방법밖에 쓰는 방법이 없어요. 즉 이분법에 상품 매출로 하거나 아니면 3분법에 매출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입니다. 상품 매출 100만 원, 그 자기압 수표 받은 거 현금,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한건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예, 금액은 각각 현금 10만 원, 외상 매출금 90만 원 쓰면 돼요. 예, 자기압 수표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대림상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과 그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럼 현금 받았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을 대여금을 받았으니까 대여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대여한 것의 이자는 이자 수익, 이렇게 됩니다. 금액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사 건물을 한국상사에 매입하고 임대하고 사용료 임대료로 말하겠죠.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다. 보통예금 먼저 써야 돼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발생, 임대료 또는 수입임대료라고 씁니다. 금액 50만 원씩. 8번을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예, 40만 원, 장부금액 3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당좌 입하다. 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처분이익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기업회계 기준, 중소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예.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금 통장에 넣었다. 그러니까 결국 당좌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죠. 예, 당좌금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했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했죠. 30만 원짜리를 40에 예, 팔았으니까 30, 받은 돈 40, 10만 원 벌었죠. 단기 매매증권 예, 처분이익, 이게 수익이니까 대변입니다. 예, 영업의 수익이죠. 예, 10만 원. 아, 나머지도 이렇게 쭉 하시면 되겠어요. 예, 비용 쪽 보겠습니다. 예, 수익비용은 좀 문제가 많아서. 자, 우리 상사의 상품 50만 원어치를 4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받기로 하다. 비용은 상품 매출 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이거 단일 상품에서 쓰는 계정이죠. 예. 자,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요. 예, 위에 있는 수익 부분하고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예, 문제입니다. 이분법을 처리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수익에 썼던 거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돼요. 자, 돈은 이제 현금 받고 나머지는 상품 팔았으니까 나중에 받기로 한거 외상 매출금. 네, 40만 원에 팔았죠? 50만 원짜리. 상품은 50, 공가 50인데 돈은 40밖에 안 받았어요. 20, 20 이렇게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손해봤잖아요. 이거 상품 매출 손실 10만 원. 예, 비용의 발생. 그래서 차변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급료 300만 원. 예, 급여고요. 이거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뗀 거 예수금입니다. 이거 다 더하는 거고. 다 더하면 예, 14만 원 돼요. 예, 급여는 전체 금액을 써요. 예, 300. 이렇게 300 써주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 예,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286만 원 이렇게 처리되죠. 예, 비용의 발생, 예, 부채 증가, 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예, 나머지 자, 비용 문제, 예,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쭉 한번 풀고 뒤에 답지에 답을 맞춰보시면 돼요. 좀 쉽습니다. 예. 이제 비용은 좀 약간 쉬워요. 예. 네, 그래서 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고
좀 문제 많아요. 보시면 예, 정말 많죠. 예. 근데 그 비용 이름 외워서 하시는 거니까 하시는데 뭐 그다지 예,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7번이 나와요. 이렇게 쭉 넘어가고 나면 7번 나오는데 이것도 또 분개하는 문제거든요. 분개하고 이제 거래 종류 쓰는 겁니다. 이게 혼합됐어요. 이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분개를 정말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회계에서 꽃은 뭐다? 이게 분개라고 그랬죠? 분개를 다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이제 9번에 추정하는 것좀 한번 보겠습니다. 9번하고 10번만 예, 전표 작성하는 것만 예, 잠깐 제가 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괴된 걸 보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제 9번 좀 봐주십시오. 이게 붕괴된 겁니다. 임차료 10만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자, 이거 추정해 보면 임차료 10만원 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상품이죠. 자산이잖아요. 상품 50만 원어치 차변에 썼으니까 상품 사온 거예요. 사오고 매입하고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과 현금 25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니까 상품 외상이면 외상으로 사온 거죠. 그래서 이거 추정했어서 보면 상품 50만 원어치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25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현금 100만 원을 받았죠. 자산의 증가 현금 감소되는 게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래서 상품 팔고 받기로 한 외상 대금이죠. 외상 매출금이 외상 대금 100만 원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예, 3번도 예,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 받았죠? 그뭐 받은 거냐면 1년 내에 우리가 회수하기를 하고 빌려준 돈 단기 대여금 이 원금이잖아요. 그에 따른 이자. 그래서 자, 우리가 대여한 단기 대여금 9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받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10번을 좀 보도록 하죠. 4번 그렇게 또 해보시면 되고 붕괴된 걸 보고 거꾸로 그 거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은 예전에 이제 전표 작성한 거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서삼포 상사의 상품 75만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봤다. 이게 매출액만 나왔으니까 이거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매출하고 상품 매출밖에 처리할 수 없어요. 단위 상품법은 안 되죠. 상품 매출로 처리하래요. 지시에 따라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으면 이거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 받은 거 입금전표에다 쓴다라고 그랬으니까 입금전표 꺼내서 3월 25일에 첫 번째 거니까 1번 쓰고 그 다음에 그 연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현금 받은 거는 입금이 현금 받은 걸 뜻하므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을 쓰면 돼요. 상품 팔고 현금 받은 거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동사는 다른 회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을 뺀 나머지 계정을 감옥란에 쓰시고요. 거래처란에 이렇게 서삼포 상사 이렇게 써주면 되고, 조교란에 간단하게 상품 팔았다. 상품 매출. 자, 그리고 금액 75만 원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예, 앞에다가 이렇게 통화단위 표시하고요. 밑에다가 예, 다른 작업을 할수 없도록 조작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사선을 그어버리시고 합계 다시 75만 원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 게재한 광고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돈이 나간 거죠? 이게 출금전표를 꺼내는 거예요. 현금 들어오면 입금전표에다 쓰고, 현금 나가면 출금전표에다 씁니다. 예. 3월 25일에 두 번째 거래니까 2번이라고 쓰시고, 현금이 나갔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을 과목란에 써요. 광고로, 광고 선전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이렇게 쓰고, 적요란에 이 거래를 간단히 쓰면 돼요. 경향신문에 게재한 광고료. 경향신문 광고료 이렇게 써주고, 금액 10만원 쓰면 되죠. 100 이렇게 통화단위 표시하고, 예, 10만원. 아, 글씨가 마우스로 쓰니까 잘안 나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 나가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다. 예, 3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청하 상사로부터 상품 50만원어치 매입하고, 대금 3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현금 나간 거는 출금전표도 하고, 외상은 이제 대체전표도 해야 되죠. 현금 거래는 입출금에, 현금이 아닌 거래는 대체전표도 하라고 그랬으므로, 이게 전표용지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거래니까 3이라고 쓰고, 현금 쪽은 이제 현금, 출금전표가 현금 나갔다는 뜻이니까 현금을 뺀 나머지 계정, 상품 이렇게 쓰면 되고, 예, 청하상사. 자, 그리고 예, 상품 매입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고, 50만원 중에서 현금 지급한 것만 써야 되니까 30만 써야 돼요, 30만. 30만원만 써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주고, 또한 장의 전표를 꺼내서, 나머지 20, 외상이죠? 20. 현금 거래가 아닌 건 대체 전표다 쓰므로, 꺼내서, 대체 전표는 차대로 쓰도록 돼 있어요. 상품, 외상, 상품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금액을 20만원씩, 이렇게. 모든 계정을 차변 대변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고요. 그리고 20만원, 예, 20만원. 그리고 적요를 밑에다 써요. 이렇게. 상품을, 예, 거래처 쓰는 게 없으면 이렇게 써야 돼. 거래처까지. 청하 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하다 또는 매입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네 번째로 쓰는 전표니까 4라고 쓰면 되죠. 4번. 4번까지만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푸시면 될것 같아요. 완도 상사의 상품 85만원치를 외상으로 매출하다. 상품 매출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이거 현금 입출금이 없으니까 대체 전표 꺼내고, 이게 다섯 번째로 그날 쓰는 전표죠? 5라고 쓰고. 상품을 외상으로 파면 외상 매출금 85만원,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85만원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사선 긋고, 예, 이렇게 다 써주고, 이렇게 85만원, 85만원을 쓴 거예요. 예, 85만원. 예, 적요란에 상품을 완도 상사의 매출 이렇게 쓰면 되죠. 거래처 쓰는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적요란에다 완도 상사의 매출 이런 식으로 써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푸시고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